자, 단원 바뀌었죠?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자, 대단원, 이단원으로 바뀐 상황이고 복소수 파트고, 자, 복소수에 대한 개념을 찾기 전에 우리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복소수는요, 새로운 수체계예요. 그러니까 봐봐, 쌤이 표시해 줄 테니까 보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자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과정 안에서 뭐 어떤 수체계에 대해서 배웠냐면 자연수에 대한 수체계를 배웠어요. 당연히 어떤 내용도 있었냐, 뭐 분수나 소수 곱하기 나누기도 배우고 했지만 기본적인 수체계 갖고 노는 거는 자연수였어. 기본적인 연산 이런 것만 배웠지 실제로 분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거는 2학년 때 배웠거든요. 맞죠? 그래서 뭐 순환 소수 이런 것도 분수로 나타내보고 막, 맞죠?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 때는 자연수를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서 책 들어오면 뭐 배우냐 하면 정수에 대한 개념을 배웁니다. 자, 음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 맞죠? 음수와 음수의 곱도 안다. 그래서 정수에 대해서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더 파고들어서 배우는 게 유리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유리수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죠. 자, 요거 배우고 난 뒤에 중3 때 뭘 배우냐면 실수라는 걸 배워요. 실제로는 무리수를 배웠어요. 자, 요거를 표현하면요, 이거죠. 초등학교 때 배운 자연수라는 내용을 이러한 내용으로 잡아주면요, 요게 이제 쌤이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될 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수학 카드 가서 배우는 건데 일단은 그냥 틀만 볼게요. 자연수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1 때요, 얘도 포함하고 있는 정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유리수였어요. 그래서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있고 당연히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으니까 자연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3 때 배웠는 게요, 우리는 실수라고 있어요. 자, 실수라고 배웠고 그 실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실제로 배웠던 거는 무리수로 배웠거든요. 루트.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해서 무리수라는 부분을 실제 우리는 중3 때 배웠고 이걸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실수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숫자 갖고 놀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다 실수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자, 고등부 들어가면서 수체계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수체계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체계는. 자, 수체계가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복소수예요. 자, 그럼 복소수는 뭐냐? 쌤, 복소수라는 수체계는요, 이 실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요 부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실수는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요 실수가 아닌 부분, 복소수이면서 실수가 아닌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허수라고 불러요. 자, 허수가 뭐냐? 허구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단 수학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만들어낼 수는 있는 숫자지만,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실수는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점으로 찍을 수도 있고 몇 콤만 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소수는 좌표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없는 숫자라서.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 복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복소수 안에서 실제 허수를 대해서 배우는데, 자, 봅니다. 이제 예로 들어서 이런 거예요. 쌤, x제곱 마이너스 이런 0입니다 라는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우리 보통 이 2차 방정식은 뭐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에서 풀죠. 맞지? 또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럼 쌤,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쌤, 제곱에서 1 되는 숫자예요. 맞니? 똑같은 식 맞죠? 이게 중요한 거야. 너가 처음으로 배우는 수체계고 계속 나오는 수체계니까. 제곱에서 1 되는 숫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입니다. 맞나요? 원래 제곱근과 할 때 루트 씌우죠. 그리고 제곱에서 됐다 그러면 항상 뿔마를 붙이잖아. 맞지? 플러스 1을 제곱해도 1이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실수체계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때도 이런 거 나왔었죠.
근데 수학자들이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 식으로 정리하면 맞지? 자,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제곱근을 자 이용해서 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맞나요?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실수체계 안에서 배울 때는 루트 안에 음수를 적은 적이 없죠. 루트 안에 음수를 적은 적이 없어요. 자, 생각해봐. 제곱에서 음수가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맞죠?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대. 이 말 자체가 틀린 거라고. 자, 그래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루트 마이너스 1 얘를 보고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거든요. 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허수라고 부른다고. 됐니? 자, 그리고 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적을 때 귀찮으니까 앞으로 영어 i라고 표시합니다. i. 그래서 허수 단위 i라고 나오죠. 뭐 너 적을 때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알겠어요? 구분시키는 거면 상관없죠. 3i 적으라 하면 너거나 요렇게가 요렇게 적어줘도 된다고요. 적어줘도 되는데 이게 적는 것도 좀 귀찮고 또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점을 너가 요렇게 동그랗게 안 찍기 때문에 숫자랑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보통 이제 표기할 때는 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쌤은 뭐 3i 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알겠어요? 이거 뭐 이거는 적기 나름인 거고 나중에 너희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게 됩니다. 실제로 i의 필기체는 이런 방법으로 적죠. i의 필기체는 이렇게가 적잖아, 맞지?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쌤은 이렇게 표시할 거고 자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허수 단위라고 부른다. 단위가 뭔지 알죠? 단위라는 게 뭐야? 가장 작은 기본적인 형태를 보고 단위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루트 마이너스 1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i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허수입니다. 됐어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복소수 단위는요. 내가 크게 해서 복소수 통틀어서 잡아줄 때 딱 하나의 전제 조건만 있으면 돼요. 뭐가 있냐? 우리 앞에서 배운 항등식 배웠죠? 항등식. 항등식 배웠을 때 딴 것도 필요 없어. 항등식에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미정계수법이라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계수를 찾는 게 목적인데 그 계수를 찾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가면서 찾는 방법, 계수 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내 마음대로 숫자를 막 집어넣는 겁니다. 됐죠? 거기에서 우리는 뭘로 푼다?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요. 그래서 복소수 파트는 애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당연히 공부한 애들만. 어렵지 않다 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 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 했어요. 요거는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요렇게 하자라고 약속이 된 겁니다. 수학적으로.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요. 원래 우리 루트 있을 때 제곱하면 뭐가 되죠?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루트만 벗겨 나가버리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우변도 제곱하면 i의 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 복소수 파트에서 허수 단위 i를 제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새로 배우는 건데요. 정신 안 차리면 놓칠 텐데. 자, 됩니까? 그럼 복소수는 어떻게 정리하냐 볼게요. 복소수는요. 자, 새로운 수체계라 했다.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납니다. 자,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나는데 자, 봐봐. i가 있는 부분과 i가 없는 부분으로 구분시켜 놓는다. 이게 제일 큰 문제야. 너가 지금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이거라고. 알겠지? 자, i가 있는 거랑 i가 없는 거랑 구분시켜 놓고요. i가 없는 애들을 보고 숫자를 보고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실수부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i가 있는 애들. 근데 i를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i가 있는 쪽에서 i 앞에 있는 i의 계수라고 부르죠. 요 놈을 보고 우리는 허수 부분 또는 허수부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래서 복소수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실수부와 허수부의 구분.
알겠습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 자체에 I라는 게 끼어있다. 그러면 무조건 구분시켜 놓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니? 자, 봅니다. 쌤 말하는 거 봐야 되죠. 지금 빨리 끝내야 될 부분. 조는 사람 한두 명 때문에 내가 설명을 두 번씩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버릴 수가 없죠. 봅니다. A 플러스 BI를 보고요. 우리는 복소수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총 네 가지가 나눠지는데 봅니다.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A는 0이 아닌데 B는 0인 경우,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경우, A도 0이고 근데 뭐 빠졌나? B가 0이 아닌 경우,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됐나? 이거 표처럼 외우면 참 좋죠. 근데 외울 내용은 아니에요. 형태 봅니다. 잘 봐라. A가 0이면요. 이거 0 되죠. B가 0이면 0 곱하기 I 하면 0입니다. 알겠어요? 0 곱하기 I 하면 0이에요. 그래서 둘 다 0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복소수를 보통 크게 우린 Z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0이 됩니다. 알겠니? 두 번째 보세요. 얘는요.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래요. 그러면 이 복소수 Z는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라 했을까? 이 부분은 날라갑니다. 맞죠? 뭐만 남아요? A만 남죠. 맞지? 됩니까? 당연히 A와 B는 여기서 A와 B는 실수예요. 허수라는 거는 뭐였다? I랑 붙어있는 덩어리가 허수인 거고 I가 없잖아 지금. 맞지? A와 B는 허수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I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실수입니다. 실수. 얘는 무조건 0이고 얘는 0이 아닌 어떠한 숫자겠죠. 문제에서 0은 아니라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얘 봅니다. 이번에는요. Z가 A 플러스 BI로 나옵니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날아가지가 않죠. 맞지? 얘는 대표적인 허수예요. 허수. 대표적인 허수입니다. 복소수라 그러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보세요. BI라고 나옵니다. A가 0이 돼버리면 앞에 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남는 BI만 나오고 얘는 보고 우리는 허수는 맞는데 봐봐. 순전히 허수 부분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됩니까? 순허수라고 불러요. 자, 허수하고 순허수. 얘들은 결론적으로 뭐야? 허수죠. 그럼 생각해봐. B가 0이면, B가 0이면 I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수만 남을 거고, 맞지? A가 뭐가 되는 간에 B가 0이 아니면 얘가 살아남으면 그냥 숫자에다가 뭐 I, EI, OI 이거 전부 다 허수고 E 플러스 OI, E 마이너스 3I I만 있으면 다 허수야. 됐니? 됐어요? 간단합니다. 내용 별거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복소수 파트는 그냥 사람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 자, 요렇게 나타낸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BI가 순허수라고 했죠, 내가. 맞지? 자, 순허수가 중요합니다. 순허수는요, 실수부가 뭐고? 0이고, 허수부가 0이 아니에요. 맞니? 실수부는 0이고 허수부가 0이 아닌 이러한 순허수가 있는데, 자, 이 순허수는요 제곱하면 무조건 음의 실수가 됩니다. 자, 순허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음의 실수가 돼요. 요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건 문제 풀 때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됐다 하면 아, 그 복소수가 순허수였구나 라는 걸 너가 추측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래서 요 내용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고 읽으면 되죠. I가 없으면 뭐다? 실수. I가 있으면 허수. 됐나? 그 다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자, 보세요. 보세요. 곱하기는 조금 가능한데요. 봐봐. 2랑 허수, 실수랑 허수는요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실수와 허수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더 셈과 뺄 셈을 할 수 있어야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큽니다. 뺐더니 두 개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아 앞에 게 작습니다. 이런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데 실수와 허수는 비교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군이 아니라고. 비교 대상 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 비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으면 얘랑 얘랑 더해서 C의 어떠한 값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A가 C가 돼야 됩니다. I 있는 건 I끼리, I 없는 건 I끼리, 저 I 없는 건 I 없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집중하세요. 얘가 실수부죠. 이쪽이 실수부 0이죠. 맞지? 그럼 A 0이에요. 이쪽이 허수부 B다, 맞지? 근데 이쪽의 허수부도 B예요. 원래는 A 플러스 BI 꼴에서 B가 0이니까 다 날아가 있겠죠. 그래서 B도 0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A 플러스 BI가 두 개 더해서 0 되는 꼴은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자, 켤레복소수라고 나옵니다. 자, 켤레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었죠. 맞지? 양말 한 켤레라고 하잖아, 맞지? 한 쌍으로 따라다니는 놈이에요. 집중하세요. 중간에 녹화 끊고 내가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 전부 다. 자,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는 켤레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세트야. O 플러스 I가 나왔으면 O 마이너스 I도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켤레라는 거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겁니다. 내가 다시 얘기했어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야. 그렇다는 말은 애들이 착각하는 거 봐봐. 여 앞에 있는 거 순서 바뀌는 이런 게 있어. I 마이너스 7, I 플러스 7. 얘는 켤레복소수냐고. 얘는 켤레복소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의 켤레복소수는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7이에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켤레라 했다 내가. 알겠어요. 여기는 허수부가 여기 있죠. 맞지? 여기 허수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실수는 부호가 그대로 놔둡니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켤레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켤레를 비교할 때는요. 위에 짝대기 하나 그어줍니다.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짝대기를 보고 우리는 바라고 합니다. 바. 그래서 A 플러스 BI의 바를 취하면 A-BI가 되고 이 말은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가 A-BI입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럼 잘 생각해보자. 자 보세요. 뒤쪽에 연산 나오겠지만 A 플러스 BI랑 A-BI랑 더하면 뭐 나올까요? A 플러스 BI랑 A-BI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2A가 나오겠죠. 플러스 BI와 마이너스 BI는 더하면 0 됩니다. 허수끼리는 더하기 가능합니다. 실수와 허수가 구분을 못, 더 셀을 못한다는 거죠. 알겠니? 요런 공식도 뒤에 나옵니다. 자, 일단 문제 봅니다. 첫 번째, 1번. 집중해라. 마이너스 5Y는 0보다 작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마이너스 5y는요 허수죠. 맞나요? 0은요 실수죠. 내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린 말입니다. 음수 나왔다고 맞다 틀렸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루트 9는 복소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너가 지금까지 배운 수체계에다가 추가로 더 늘린 수체계야. 복소수란 단위는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있어요. 허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 너가 알고 있는 어떠한 숫자든 다 뭐야? 복소수야. 2분의 1 복소수야 아니야? 복소수 맞아요. 실수부가 2분의 1이고 허수부가 0인 복소수입니다. 알겠나? 2번은 맞는 말입니다. 6i와 3i는 6i가 크다. 쌤 허수부끼리는 비교 대상이 된다며. 아니 저 덧셈과 뺄셈이 된다면 맞죠? 6i에서 3i 빼면 3i 나오죠. 그래서 얘가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복소수는
얘들 둘의 크기 비교 자체가 안 돼. 왜? 없는 숫자거든. 만들어낸 숫자거든. 3번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럼 x는 i랍니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제곱근 구하면 되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다시 적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졌죠. 5번. 3-i의 실수 부분은 3이고요. 허수 부분은 1이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 이거?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다음 중 순호수가 아닌 허수 돼 있죠. 내가 아까 순호수는 뭐라 했어요? 실수부가 0이네요. 순호수는요, 그냥 뭐 i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 근데 순호수는 아닌 허수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데? 순호수죠.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애들 들이는요, 대표적인 실수죠. 맞지? 문제에서는 순호수는 아닌데 허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일단 아이드가 있는 거 찾아야 되지. 답에 1번, 2번 찍으면 접어야죠, 수학. 이 정도 내용 가지고. 1-i야 루트 3i인데 얘도 순호수예요. 실수부가 없죠, 앞에. 0이죠. 답은 4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1인 뭐야? 복소수니까. 되겠죠?